새 먹거리 사업으로 VR을 꼽은 삼성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삼성 계열사 사장들은 직접 가상현실 기술을 체험하고 또 각자 사업 분야와의 확장성을 검토하는 등 사업 확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360도 가상현실로 재현된 스키 점프를 체험하는 관람객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입체감 높은 360도 영상 속에 새하얀 설원이 펼쳐지고 4D 체험 의자를 통해 직접 스키를 타는 듯한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16년 동계 유스 올림픽이 열리는 노르웨이 릴레함메르에 마련된 삼성 갤럭시 스튜디오입니다. 올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6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것도 VR 체험존입니다.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Like when I go down a roller coaster, like I'm gonna pee. VR은 포화 상태에 다다른 스마트폰을 대신할 새 먹거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는 물론이고 스포츠와 의료, 건축 등 활용 범위도 무궁무진합니다. 삼성은 일찌감치 VR을 신사업으로 점찍었습니다. VR 전문 업체인 미국 오큘러스와의 제휴를 시작으로 작년 말엔 VR 콘텐츠로 유명한 바오밥 스튜디오에 우리 돈약 72억 원을 투자했고, 최근엔 VR 관련 미국 벤처 기업에 3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오늘 사장단 회의에선 계열사 CEO가 한자리에 모여 가상현실에 대한 활용 방안을 공유하고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생하다, 재밌다는 반응을 내놓은 사장단들은 각자 사업 분야와의 확장성을 고민했습니다. 김기남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사장은 반도체 분야에서도 기회가 많을 것 같다고 말했고, 홍원표 삼성 SDS 사장은 사물 인터넷과 연계해 실생활과 적용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VR 시장 규모는 올해 2억 달러에서 2020년 1,500억 달러로 약 750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삼성은 물론이고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업체들도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모바일 기기 2차 격전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윤아입니다.